건강한 모발을 만드는 7가지 헤어 트리트먼트. 건강하고 촉촉한 모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머리를 감지 않고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트리트먼트를 해야 한다. 건강한 모발은 곧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머리카락은 염색약과 같은 화학물, 드라이어는 물론 날씨에 매일 노출되면서 점점 약해진다. 건강한 모발을 만들기 위해 따로 트리트먼트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염색을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머리카락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건강한 모발을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지 않은가? 굳이 미용실에 가지 않아도 샴푸나 컨디셔너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이다. 이 글을 잘 읽어보자. 건강한 모발을 만들어주는 트리트먼트를 소개한다. 1. 바나나 트리트먼트.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하고 찰랑거리는 모발을 만드는데 재료 잘 익은 바나나 1개 방법 포크로 바나나를 으깨 퓨레처럼 만든다. 이것을 머리카락 뿌리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잘 바른다. 15분 정도 그대로 둔다. 평소처럼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건조하고 손상된 머리에 사용하면 효과적인 방법이다. 2. 달걀 노른자 트리트먼트. 달걀 한 개의 노른자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10분 정도 그대로 둔다. 평소처럼 물과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일주일에 1, 2회 반복해서 할때 효과가 가장 좋다. 3. 맥주 트리트먼트. 머리를 맥주로 감는 방법은 이미 유명해졌다. 이렇게 맥주로 머리를 감아도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방법 맥주를 스프레이 공병에 담는다. 샴푸로 머리를 감은 다음 수건으로 머리에 물기를 닦는다. 맥주를 머리카락에 뿌린다. 30분 그대로 둔다. 이렇게 하면 머리에 윤기가 날 것이다. 4. 마요네즈 트리트먼트. 마요네즈를 사용하는 방법도 건강한 모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젖은 머리카락에 마요네즈를 묻힌다. 60분 그대로 둔다. 물로 머리를 감는다. 한번 감은 후 샴푸로 다시 한번더 감는다. 이 마요네즈 트리트먼트는 머리카락이 건조하고 끝이 갈라진 데 사용하면 정말 효과가 좋다. 5. 올리브 오일 트리트먼트. 올리브 오일도 모발을 튼튼하게 해주고 머리카락이 끊어지지 않게 해준다. 재료 올리브 오일 4큰술 96g. 방법 올리브 오일을 두피와 머리카락에 바르고 잘 마사지한다. 30분간 기다렸다 헹군다. 올리브 오일을 바른 상태로 하룻밤 자면 효과가 더 좋다. 베개에 올리브 오일이 묻지 않도록 샤워캡을 쓰고 잔다. 6. 딸기 트리트먼트. 딸기를 머리카락에 쓰는 것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딸기를 머리에 사용하면 정말 효과가 좋다. 방법 딸기 6, 8개 머리카락 숱과 길이에 따라 다림을 으깨 머리에 바른 후 마사지한다. 샤워캡을 쓰고 따뜻한 수건으로 감싼다. 20분 동안 그대로 둔다. 샴푸와 린스로 머리를 감는다.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이 윤기나게 될 뿐만 아니라 좋은 향도 남을 것이다. 7. 꿀. 꿀이 피부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머리카락에 활용하는 방법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꿀을 머리카락에 사용하면 손상된 머리카락을 복구시킬 수 있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방법 평소에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샴푸나 린스의 꿀을 이 세 방울 떨어뜨려 사용하면 된다. 일반적인 고려 사항. 사실 다른 방법보다 무조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머리카락 유형이나 굵기, 길이에 따라 효과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소개한 방법을 따라 해보면 전반적으로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을 회복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을 촉촉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모발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도 기억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트리트먼트를 한다. 매일 머리를 감지 말자. 매일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건조해져 머리카락 원래의 유분과 수분이 사라진다. 머리를 감을 때 수온도 신경 쓰자.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좋긴 하지만 뜨거운 물로 머리를 삶으면 두피와 머리카락이 건조해질 수 있다. 머리를 감은 후에는 머리를 잘 말린다. 머리카락을 말리는 방법도 모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수건으로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자연적으로 그냥 말리는 것이 좋다. 머리카락을 중간중간 꾸준히 빗어도 머리카락을 촉촉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머리를 빗으면 머리카락 유분이 자연스럽게 다 퍼지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더 촉촉해질 것이다. 머리카락에 좋은 영양분이 함유된 음식이 뭔지 알아보자. 머리카락이 촉촉해야 더 찰랑거려 보일 것이다.